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최근 불거진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팬 사찰과 이른바 야구놀이 논란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. 선수협회는 프로 선수들에게 이른바 야구놀이를 강요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에 유감을 표하며 갑질 및 비상식적인 지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프로 선수들의 권익을 짓밟고 프로야구 팬들을 기만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KBO 측에 요구했습니다. 앞서 SBS는 키움 히어로즈 고위 관계자들이 허민 의장의 이른바 야구놀이 영상을 촬영한 팬을 찾아낸 뒤 이태근 선수에게 배후를 알아내라고 지시한 정황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.